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날 광복절. 그런 암흑 상태에서 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야말로 참 숭고한 일이 아니었나 네. 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 순국선열. 그들의 송구한 정신을 되새기다.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 김능진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많은 시청 바랍니다.